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5장입니다. 찬송가 225장입니다. 먼저 반주를 한번 듣고 그 다음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은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액에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입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다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 이렇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아멘. 예, 오늘 우리 성경통도 본문이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남사스럽다 그런 느낌에 드는 표현도 있고 단어도 있습니다. 특히 이 저희가 이제 개역 개정에서 새 번역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새 번역은 거의 그대로 또 현대어로 다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아주 이렇게 그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이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야 이게 정말 이렇게 좀 남녀 간의 뭔가 이 사랑 고백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직설적이고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그 말씀에도 2절에도 보면은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예. 이거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는 여인들의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뭐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임의 침실로 막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그래서 이 아가서를 정경으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정경의 그런 의미나 그런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두고 사실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가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새 번역에는 이렇게 가로하고 남자, 그다음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여인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막 읽다 보면 이게 누구 말인지 누구 말인지 막 헷갈릴 때도 많았는데요. 이 굉장히 그 내용 전달도 그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비유와 은유적 표현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와 또 사회적인 관습들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도 많습니다. 그리고 두 연인의 이제 대화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신앙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나? 신앙인 생활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가서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정경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당시 결정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가 정경에 포함된 이유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기록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정경으로 이렇게 채택이 됩니다. 남녀 간의 그런 뜨거운 사랑의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바로 사랑의 관계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아가서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이 정경에 포함됩니다. 유대인 랍비 아키바는요 이 아가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성경이 거룩하되 이 가운데 아가서는 가장 거룩한 책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진솔되게 표현한 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잠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한다면 이 전도서는 그 성전 안,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소가 되겠죠. 성소라고 한다면 이 아가서는 그 성소 안의 지성소가 바로
아가서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할 만큼 이 아가서가 아가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성경을 낭독하는데 이 유월절에 낭독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 낭독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사랑하시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고 계시는지를 이 아가서를 낭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의 고백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아가서를 역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렇게 다시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여겼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 아가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앞부분만 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1절에 보면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서의 저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예,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성경에 솔로몬의 저자라고 하는 그 성문서 이세 가지가 있는데 뭐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세 가지를 솔로몬의 주 저자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잠언은 그 솔로몬의 지혜서죠, 지혜, 그죠? 지혜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는 여러분 전도서하면 무슨 어기가 딱 떠오르십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그죠? 예, 솔로몬이 그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위대한 그 모든 부귀와 명예를 누린 인생을 지나오면서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고백. 여기서는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할 때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생의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이 솔로몬의 어떤 그 여인과의 이 뜨거운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요게 그 히브리 정경에는요 순서가 아가서가 먼저입니다. 전도서보다. 우리 성경에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 저기 성경에는 잠언, 아가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가 있다면 그리고 아가서에는 솔로몬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전도서에는 인생의 모든 것을 지나오면서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솔로몬의 이렇게 인생 여정 가운데 그 느끼 그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바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그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그 영어 성경에는 아가서를 어떻게 표현하면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어요.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제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은 이 술람미 여인과 그 친구들이 서로 화답을 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이 아가서의 주인공이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술람미라는 것이 어떤 지역의 이름인지 아니면은 이 여인의 이름인지라는 것은 좀 불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여인을 술람미 여인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2절에서 4절은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은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성경에서 이 포도주라는 것은요,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기쁨, 즐거움을 표현할 때이 포도주를 사용을 합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이 향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올리브 기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기름이고 또 고가의 올리브 기름은 그들에게 이게 재산의 가치까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에 만족감,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이 그이 사랑하는 임을 향해서 당신은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그리고 당신을 사람들은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러한 향기가 그런 임에게서 그런 향긋한 내음이 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임을 보면 임에게서 그런 향기가 난다는 것은 임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다시 말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그리고 바로 임에게서 향기름의 냄새가 난다는 것은 바로 임만 바라보면은 나에게 만족과 기쁨이 충만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랑을 할때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시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 표현 하나에도 은유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표현해내는데 바로 이 여인이 이렇게 그 임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당신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그리고 향기름의 내음이 납니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 술람미 여인은 임에게서 인생의 행복을 찾고 또 기쁨을 찾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기쁨과 그리고 만족감,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 행복과 기쁨을 찾기 위해서 많은 뭐 물질 또는 어떤 명예 아니면은 뭔가를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모든 것 세상 사람들 특히 우리 인간들은 이 행복과 만족을 찾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것도 인간을 완전하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줄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얼마나 많아야지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건강해야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에서의 행복과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과 만족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어서 5절과 6절에서는요, 임에 대한 회상과 그리고 임에 대한 회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갑자기 술람미 여인이요, 자기가 검어서 예쁘단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그 본문에도 기록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보고 아마도 뭔가 이렇게 자격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외모에 대해서 좀 평가를 안 좋게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뭐죠? 나를 깔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보고 친구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 술람미 여인의 까무잡잡한 피부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피부가 검게 된 것을 6절에서는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햇빛에 그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술람미 여인의 그 피부가 까무잡잡해서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는 아 별로 이렇게 호감이 가지 않는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평가를 하고 깔보고 있지만 5절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뭐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미 너희들은 내가 피부가 까맣다고 나를 깔보고 술렁거리지만 나의 임은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자격이 없고 약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외모를 보고도 내 사랑하는 임은 나를 보고 오히려 예쁘다고 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바로 그 시선을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참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들이 누구라도 자신감 있게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약점을 또 그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질타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예쁘게 봐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절에서는 그 임을 만나고 싶어하는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임이 어디에 계신지 궁금합니다. 임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술람미 여인의 그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바로 임을 향해 그리움을 갖고 또 임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사랑의 관계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산에 가갖고 거기서 열심히 기도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서로 고백하고 또 서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이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또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순종하며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술람의 여인이 사랑하는 임을 향해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갔던 술람의 여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